수원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서 현장에 있던 인부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자, 성한란 기자,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. 네, 이 제 뒤로 보이는 광교 신도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어제 오후 2시 50분쯤 큰 불이 났습니다. 이 뒤로 보이는 것처럼 건축 철골물 사이사이로 검게 그을린 자국과 이 건축 자재물들이 탄 자국들이 한눈에 보일 텐데요. 이번 화재로 하청업체 직원인 30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. 초기 진화를 마친 소방관들이 건물을 수색하던 중에 이 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. 건물 안에 있던 인부 100여 명은 무사히 대피를 했지만 이 빠져나오지 못한 10명은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중 소방 헬기 등에 의해서 구조됐습니다. 탈출 중에 연기를 흡입한 12명의 근로자와 소방관 2명은 현재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자, 화재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? 네, 소방 당국은 이 공사 현장의 지하 2층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사고 당시 작업장 인부 2명이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서 철재를 절단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 이 건설 중이었던 14층 건물이 삽시간에 연기로 휩싸인 것으로 보아 작업장 주변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등 불에 붙기 쉬운 단열재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철이 사실 워낙 부족하니까 뭐 지하에서 난 것 같아. 입접하고 저쪽 집들이 엄청난 연기가 나가지고. 네, 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하거나 절단 작업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던 도중에 이 발생하는 사고, 올해도 여러 번 있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올해 2월 이 화성에 있는 동탄 신도시의 메타폴리스 부속상가에서도 용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이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죠. 당시 사고로 이 4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. 이 당시 국과수도 감시 결과를 통해서 산소 절단 작업 중에 불꽃이 떨어지며 마감재에 옮겨붙어 불이 났다고 밝혔는데요. 이번 사고도 이와 같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이 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절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매년 1,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자,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. 근데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숨진 분이 생겼는데 이 숨진 근로자 이 씨 하청업체 직원 30살이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현장에서 숨진 이 씨는 다른 인부들이 대피하도록 도와주다가 혼자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씨는 이 시공사의 하청업체 관리직 직원으로 당시 사무실에서 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. 지하 2, 3층에 있던 근로자들을 이 지상으로 먼저 대피하도록 도와주다가 현장에서 가장 늦게 빠져나가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는 이곳에서 이 소방과 경찰 당국 그리고 한전 관계자들이 이 합동 감식을 벌이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. 결과는 이 잠시 후에 조금 더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광교 신도시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이 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하거나 절단 작업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던 도중에 이 발생하는 사고, 올해도 여러 번 있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올해 2월 이 화성에 있는 동탄 신도시의 메타폴리스 부속상가에서도 용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이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죠. 당시 사고로 이 4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. 이 당시 국과수도 감시 결과를 통해서 산소 저하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사고 당시 작업장 인부 2명이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서 철재를 절단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 이 건설 중이었던 14층 건물이 삽시간에 연기로 휩싸인 것으로 보아 작업장 주변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등 불에 붙기 쉬운 단열재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철이 사실 워낙 부족하니까
지하에서 난 것 같아요. 신도 씨가 숨졌습니다. 초기 진화를 마친 소방관들이 건물을 수색하던 중에 이 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. 건물 안에 있던 인부 100여 명은 무사히 대피를 했지만 이 빠져나오지 못한 10명은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중 소방 헬기 등에 의해서 구조됐습니다. 탈출 중에 연기를 흡입한 12명의 근로자와 소방관 2명은 현재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자, 화재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? 네, 소방 당국은 이 공사 현장의 지하 2층에 절단 작업 중에 불꽃이 떨어지며 마감재에 옮겨붙어 불이 났다고 밝혔는데요. 이번 사고도 이와 같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이 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절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매년 1,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자,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. 근데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숨진 분이 생겼는데 이 숨진 근로자 이 씨 하청업체 직원 30살이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현장에서 숨진 이 씨는 다른 인부 수원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서 현장에 있던 인부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자, 성혜란 기자.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. 네, 이 제 뒤로 보이는 광교 신도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어제 오후 2시 50분쯤 큰 불이 났습니다. 이 뒤로 보이는 것처럼 건축 철골물 사이사이로 검게 그을린 자국과 이 건축 자재물들이 탄 자국들이 한눈에 보일 텐데요. 이번 화재로 하청업체 직원인 30살 이모